안녕하세요. 마켓리더의 이진우입니다. 12월 들자말자 조금 밀리면서 시작했던 미국 증시, 그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 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많은 이벤트들이 또 대기하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시장, 여전히 지지부진한데요. 오늘은 마켓리더 시간에 그동안 조금씩 얘기하다가 돌려보내느라고 좀 갈증을 느꼈었는데,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님과 계속해서 한번 중국, 미국 전반적인 흐름 짚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1개월 남은 미국 대선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 가능성은 주식시장과 미중 무역 협상에 미칠 또 이 영향들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2월 들어서가 지난 10월 11일이었나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했던 게 1단계 무역 협상 타결됐다 했던 그때 이후로 쭉쭉쭉 잘 달려왔던 시장이 이제 막상 12월 15일 그 관세 연기해놨던 건 이제 뭐 며칠 안 남겨두고는, 그리고 아직까지 막 불확실하다 보니 또 너무 달려와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너무 단기간으로 보지 말고 조금 내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증시로 돈이 좀 들어오고 있나요, 소장님? 네, 2주 연속 1000억 달러 이상 자금들이 글로벌 시장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네. 가장 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EPER 글로벌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려 36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추적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자금 주입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펀드의 전체 흐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식형 펀드로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자금 유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 펀드 쪽의 자금 유입이 지난달에 무려 35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고요. 신흥국도 좀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억 달러 정도가 유출된 됐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협상 타결이 됐을 경우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세계 투신 자금 흐름도 MMF라든지 채권 펀드 쪽으로는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도 확실히 바닥을 찍고 순유입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의 탄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세계 주식장은 내년 초까지도 계속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소장님 설명이나 그래프를 보면은 특히나 뭐 흐리 이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일본의 비중이 워낙 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표를 지표들을 작성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포함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는 12억 달러 유출이다. 아니 그럼 신흥국 쪽으로 아까 돈이 좀 가는 와중에 아시아 신흥국들 우리 포함은 소외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3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고요. 네. 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망 심리가 강해지지 않았나 보입니다. 수출에서 중국의 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보면은 대만, 그리고 홍콩, 예.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의 대부분의 주가가 부진했던 것도 이런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 유입이 더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15일 이전에 타결이 안 되더라도 아무래도 내년 2월 달까지 진전된 협상안을 도출한다면은 4차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연장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스마트폰 쪽을 중심으로 해서 IT 쪽과 관련된 자금 유입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그러면 돈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돈 갈 데가 증시 같은 이런 자산시장, 금융자산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뭐 비빌 언덕은 있어야죠. 뭔가
지표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바닥을 친다든지 하는 그런 조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표상으로 어떻게 지금 확인이 됩니까 지금? 네, 그 네. 경기가 바닥을 탈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중요한데요. 네. 우리는 소위 미국의 ISM 제조 지표를 보고요. 또 글로벌 PMI 지표를 보는데 제가 보는 지표는 ISM 지표는 표본 집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달 한 달 보기는 상당히 쉽는데 다만 글로벌 PMI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잡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세계 경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PMI 지표 중에서도 수주와 재고 밸런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글로벌 그 제조 PMI 같은 경우는 10월보다 11월 달이 0.5포인트 정도 올라오면서 7개월 만에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방향성을 알려주는 생산과 신규 수주, 고용 같은 경우는 50선을 회복됐고요. 또 구매품 재고라든지 신규 수출 수주도 3개월 연속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글로벌 PMI를 이끌고 있는 미국, 중국, 유럽권, 일본, 한국이 모두 똑같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세계 경기가 회복 국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글로벌 제조 PMI와 세계 주가를 보면은 거의 시차가 한두 달 사이를 두고서 거의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세계 경기 회복을 이끄는 것은 재고 조정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던 품목들, 특히 5G와 관련해서 세계 수요를 이끄는 아시아 시장, 특히 IT와 관련된 신규 수주랑 재고 밸런스가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된 결과만 나온다면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도 여기에 그래프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소장님도 그러면 내년에 증시 전망 나쁘지 않게 갖고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6개월 전서부터 세계 경기는 곧 조만간에 바닥을 탈출한다는 이야기였고요.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다만 우리 증시, 대만 증시가 늦은 것은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아무래도 리스크 부분이 반영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넘고 좀 긴 시각, 긴 호흡에서 봤을 경우에는 세계 증시와 우리 증시도 같이 연동된다는 점에서는 5G, 반도체 그리고 경기 민간 수출주와 관련해서는 세계 경기 회복이 초기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 경기는 그럭저럭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은 넘기고 있다, 뭐 다진다 이렇게라도 판단을 한다고 치고 제일 그 노이즈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뭐 한번 트위트 보니까 온통 무슨 뭐 마녀 사냥이네 무슨 우크라이나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통화 내용 읽어봐라 해서 그 얘기밖에 없는데 힘도 좋아요. 뭐 수시로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내년에도 공화당은 그냥 트럼프 그리고 마이크 펜스 이 러닝메이트로 갈 거 아닙니까? 선거를 탄핵이 별일 없다면. 근데 민주당은 지금 여전히 좀 불투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 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지층이 상당히 넓습니다. 정치적 스펙트럼이 아무래도 온건파적이다 보니까 충분히 트럼프에 대해서 경쟁마로서 키울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엘리스터 워렌 상원의장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를 꿈꾸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유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부유층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금,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샌더슨보다도 상당히 대화도 잘하고 있고요. 또한 학벌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법률을 강의했던 교수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이러기 때문에 많은 그 젊은 층들이 결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의 세대별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미국도 다 똑같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이라든지 사일런트 세대라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을 경험했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화당 쪽이 우세합니다. 미국에서는 베이비 부머들이 한 25% 30% 인구층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구층이 갑자기 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령에 따른 영향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제너레이션 X 세대들, 그러니까 30대에서 50대,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들이라 해서 20에서 30대들, 그리고 지금 막 투표를 시작했던 새로운 세대들이라고 하는 G세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세대들로 바뀌면서 세대층들이 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 현재 미국 안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을 받아왔던 과세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금융산업 IT 기업에 대한 세금 그 부과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선호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그 이슈들이 선점하는 그 젊은 후보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안에서 바이든이라든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워렌이 러닝메이터로 어떤 사람을 잡느냐에 따라서는 트럼프를 앞서갈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어떻게 그게 지금 소장님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들 보고 있나요? 네,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러닝메이터로 바이든이 여성 후보를 같이 갔을 경우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렌이 아무래도 그 블룸버그 시장을 같이 러닝베이터로 갔을 경우에는 파괴력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10포인트 이상 차로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트럼프와 관련된 탄핵 문제가 아무 소득 없이 끝났을 경우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년 만에 주시장도 계속 화랑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예. 미국 경기는 125개월째 확장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3%로 역사상 낮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구도상으로는 위에 서겠지만 다만 표심 측면에서 직접 투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로 표심이 갈렸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는 이슈를 선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이렇게 월가 무슨 뭐 매체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쪽은 벌써 암묵적으로 카르텔이 형성된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워렌 되면 우리 죽는다. 시장은 죽는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은근히 보면 이제 워렌 되면은 미국도 이거 사회주의 국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거는 결국 가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에는 그 급진 좌파 쪽 네. 성향이 강하고요. 사회주의 정책을 들고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그 블룸버그 시장을 러닝메이트로 했을 경우에는 월가가 안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파괴력은 상당히 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한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렌의 매칭은 그야말로 천상의 궁합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 공화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몽이 될 경쟁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탄핵 관련한 기사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거든요. 미국에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들 상원에서 아직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 탄핵 자체는 불가피한데 민주당이 이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합니까? 뭔가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네. 아무래도 파괴력이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민주당이 이것을 하원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의 그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통해서 압력을 넣었다고 봤을 경우에는 부정조사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부정조사는 뇌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 때문에 헌법상으로는 중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이를 거부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군사 원조를 매개로 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사를 지시했다면은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국가 이익을
희생을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대한 탄핵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랜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하원에서 이를 탄핵을 승인시켜가지고 내년 초에 상원으로 보내서 상원이 표결에 들어가게끔 할 가능성이 큰데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거 부족, 분노에 그 사로잡힌 욕을 하며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지만 명백한 증거라든지 지금보다 더 특별한 그 증언이 나왔을 경우에는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여론 그리고 그 아무래도 언론과 맞설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20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민주당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명운을 걸고서 아마 4월을 건 싸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금일 보시면요. 미국 정권 지지율을 보더라도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5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대선까지 갔을 경우에 이번에 탄핵이 안 되더라도 정치적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50%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정당 표를 끌어와야 되겠고요. 정당층의 표를 끌어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선 과정에 험난한 상황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참 남의 나라 대통령 누가 되는가까지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 뭐 어쨌거나 내년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혹시 역사적으로 말이죠. 실정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던 해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더라 하는 뭐 나름의 징크스를 할까요? 아니면 뭐가 좀 있나요? 네, 미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대선과 있기 때문에 4년 단위로 쪼개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 해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대선 1년 전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이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재정 정책이라든지 금융 완화 정책을 쓰면서 주가가 상당히 높았던 해가 되는데요. 중간 선거는 아무래도 4년 단위로 봤을 경우에 5%밖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자료고요. 대선 1년 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 이상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또 대선 당해 연도 같은 경우에도 6%고요. 대선 다음에는 7% 정도가 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올해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S&P 기준으로 무려 24%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대선 당해 6%지만 2008년 리먼 쇼크 때 미국 증시가 한 30%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뺐을 경우에는 9% 상승을 했습니다. 이를 내년도 미국 증시를 대입해서 보면은 S&P 기준으로는 5에서 10% 정도 레인지를 두고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7%만 상승하면은 대망의 3만 포인트 꿈의 주가를 달성도 내년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는 측면에서는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정책 공약이 쏟아지는 내년 3월 슈퍼 화요일 이후에 정책 공약 그리고 대외 정책 그리고 이런 그 다양한 경기와 관련된 부양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주식 투자하실 때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화면에 나와 있는 저 그래프의 평균 수치가 물론 2008년, 2009년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뺀 통계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최근 상황하고도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 선거에 저기 뭐야 작년 예. 2018년은 좀 그거 했고 예. 대선 1년 전인 2019년 지금 뭐 저 정도 갖고 미국 시장 뭐 이런 흐름인데 자 그렇다면 이 계속 뭐 평균 정도에 회귀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보면은 내년도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제 한번 판을 또 흔들까 하는 건데 우선 당장 다가오는 일요일 날 12월 15일 날 그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560억 달러 관세 부과 어떨까요?
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진전된 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5%와 관련된 1,560억 달러 대상 품목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품목들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그리고 게임기, 뭐 그 배터리와 관련된 소위 말해서 중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민영 기업 제품들이 많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영 기업 파산뿐만 아니라 민영 기업 과 관련해서 외자 기업이 이탈하면서 서플라이 체인망, 공급망 자체가 흐트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15% 관세가 부과된다면은 중국의 민영 수출 기업들이 살아날 기업이 없습니다. 중국의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화웨이라든지 샤오미 같은 경우에 스마트 하나 만들어서 판매 마진율을 보면은 5%가 안 됩니다. 가구라든지 뭐 이런 그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3에서 5%인데 15% 관세 부과가 된다면은 외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국에서 상산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나온다는 거 중국 정부가 이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농산물과 관련해서 2년에 걸쳐서 500억 달러 수입했지만 막상 수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은 없었는데 이제 콩과 밀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을 보여줬고요.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조항을 두겠다. 그리고 환율과 관련된 투명성을 두겠다. 시장 개방을 하겠다. 이전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안이 15일까지가 안 되더라도 진전된 협상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1단계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1,560억 달러에 대한 15% 관세를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주가에도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기만 해도 호재가 된다? 예. 아니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저 뭡니까? 관세 때린다? 만다? 살짝 연기한다? 또 때릴지 모른다? 이러면서 그 변덕스럽다. 뭐 영어로 이레틱. 심지어 무슨 뭐 북한한테도 그런 식으로 조롱받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렇게 한 게 중국을 갖다가 아예 뭐 미국의 패권에 도전도 못하게 이번 기회에 확 뭐 인대를 따는 게 아니고 고작 콩하고 돼지고기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해온 겁니까 지금 지난 2년 동안 생 난리를 친 게?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 네. 대선을 앞두고서 농산물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보잉기 그리고 애플 핸드폰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된 협의한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여러 가지 정책 안들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공장은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판세를 쥐고서 흔드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자본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제조 2025라든지 국가보조금 정책, 기술 분야를 지원해주고 있는 국가투자기금과 관련해서 미국은 철폐하라고 욕을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은 핵심적인 이익상이라고 반발을 하면서 협상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문제뿐만 아니라 그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미국 기업들한테 기술을 이전하라고 강요하는 문제 그리고 산업 스파이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주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거부를 해왔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현재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인 협상은 1단계는 마무리 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1,560억 달러 플러스 알파 라는 관세 철폐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이 2단계, 3단계 그와 관련된 관세는 철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국가 자본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스템과 관련된 개혁 부분에서 중국이 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관세 카드를 가지면서 중국을 좀 더 앞으로 세부적인 항목에서 양보를 받기 위한 2단계 전략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콩 인권법안 통과에 이어서 지금 신장 위구르 관련해서도 무슨 미국 의회에서는 통과가 됐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하원에서 그 통과됐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 법이? 아무래도 신장 위구르와 관련해서는 그 강제 수용소와 관련된 사항을 두고 있는데든지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국뿐만 아니라 미국 재산 동결 그리고 뭐 다양한 규제책을 쓸 수 있게끔 하는데요. 홍콩 인법법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국양주라든지 고도의 자치권을 50년간 그 약속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질 가능성은 크지만 위구르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50개 소수민족 특히 서부 지역의 60% 중국 전역의 60%를 차지하는 서부 지역과 관련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중국의 주권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강하게 저항을 하는 것을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하원 같은 경우에는 홍콩 인권법처럼 위구르 인권법 민주화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상원에서 이가 통과되고 또 트럼프가 승인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히 강력한 카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CIA뿐만 아니라 5I라고 해가지고 앵글로색슨계 정보 동맹체가 이 부분을 상당히 공유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위구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국제관계에서 상당히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새로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우리 보복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말은 뭐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 리액션은 없거든요. 네, 리액션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과 관련해서는 미국 7함대가 그 해상 활동을 하다가 육상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거를 홍콩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거고요. 미국의 민주주의 기금이라든지 5개의 그 홍콩 시위를 지원해주는 기금들 NGO와 관련해서는 그 중국이 이와 관련해서는 입국을 불허하는 이런 조치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무역 협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규제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위구르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지만 실효적인 카드를 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도를 보면은 신장 그 위구르 지역에 그 인민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수용소에 갇혀 있다시피 한다는데 그쪽에 인구가 얼마길래요? 네, 그 유태인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생각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지역의 인구는 200에서 300 정도가 됩니다. 미국 지역이. 근데 그 인구의 거의 그 반 정도는 중화 쪽 그러니까 저기 중국인들이 한족들이 와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순수 위구르도 100만 명 정도는 현재 강제 수용소에 지금 들어가 있다든지 중국이 중국 전역에서 가장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CCTV가 단순히 보는 데 그치지 않고요. 동작 인식이라든지 얼굴 그 모션 인식을 통해서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AI를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개개인에 대한 신용 평가를 해줄 뿐만 아니라 위험 인물에 대한 등급을 해주게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무장 경찰이 가장 많이 진출되어 있는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권 탄압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지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부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을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겠고요. 또 들어가더라도 중국의 그 무장 경찰이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지역을 여행하시는 걸 좀 삼가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전히 깝깝한 나라는 깝깝한 나라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예, 1부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소장님께서 증시로의 어떤 자금 유입도 나쁘지 않다. 내년도 뭐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괜찮게 보고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대선 있는 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긴 한데 지금 이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동안 달려왔던 것이 좀 숨이 가빠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조금은 만에 하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라고 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